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콤TV 진행을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아콤TV 오늘은 박용환 원장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박용환 원장님께서는 강남 허준 박용환TV로 잘 알려지신 분이신데요. 현재 무려 26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계십니다. 잘 살고 싶다면 면역이 답이다. 강남 허준 박용환TV에는 면역력 강화를 비롯해서 혈자리 스트레칭, 마흔의 몸 공부 등 다양한 한의학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부터 박용환 원장님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한의학 비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감사합니다.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남어준 박용환 TV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신데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처음에 한의원을 개원을 하고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치료에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려면 환자분들이 평소에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좋고, 저는 치료를 하는 사람이니까 치료에 있어서는 제가 치료를 하지만 댁에서도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분들께 메일을 이런 거 하시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그 메일들 중에서 공통된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통된 내용들을 많은 분들께 똑같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거의 매일 아침마다 한 편씩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게 한 3,000명 정도 되셨거든요. 3,000분께 제가 매일을 매일마다 드리다 보니 이분들이 내용이 좋아서, 그리고 매일마다 한 번씩 한 편의 뭐랄까 시를 읽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좀 짤막하게 그렇게 드렸거든요. 읽기 좋게 출근하면서 한번 딱 읽고, 아, 오늘은 이건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만 해서 드렸는데 그게 좀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책을 펴내고, 책을 펴내면서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운동을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내용이 팔을 이렇게 올리라고 돼 있는 운동을, 사진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올리는 건지 이렇게 올리는 건지 내용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 이거 영상으로 해서 보내드리면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한국에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올리고 링크를 환자분들께, 아니면 구독자분들께, 제 책을 읽는 분들께 보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도 좀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바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척추 운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제가 올려드리니까 인기가 꽤 좋아서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구독자분들이 많이 쌓이긴 했는데, 저도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충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유튜브는 촬영 편집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편집하라고 하면 발편집이 될 거잖아요.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께 좀 맡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바람에 2년을 쉬어버렸어요. 그 2년을 쉬는 동안에 유튜브에 전성시기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상승을 할때 저는 조금 머물렀던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에, 그 다음에 나온 틱톡,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도전한 인스타그램은 조금 더 열심히 꾸준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26만 명이 구독자가 계신데, 틱톡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70만 명이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의사 혹은 의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제가 만든 그런 포맷으로 많은 전 세계 정보성 컨텐츠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모방해서 그리고 창조적으로 따라오고 계시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지금 2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저를 팔로우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의학 건강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매일마다 건강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저와 소통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 자체가 우리 한의학이 많은 분들께 더 알려지고 그리고 전 세계로도 알려지는 그런 초석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위 선양을 하고 계시는 네. 한류 스타분을 아, 오늘 네. 모신 셈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허준 박용환 TV 구독자분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려 26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을 주신 바도 있겠지만 우리 아콤TV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전 세계에서 구독자 신청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뭐 포함해가지고 뭐 틱톡도 그렇고 인스타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SNS 아니면 이렇게 인플루언서로서의 어떤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콤TV에 대해서. 네. 제가 이 아콤TV를 조금 둘러보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의사가 되기 이전부터 한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고 갈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동양 철학을 공부를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몸공부를 하면서 지냈는데 한의사가 되면서 참 한의사로서의 사명이 뭘까? 전 세계 이 귀중한 자산인 한의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을 지금 SNS에 가득 담고 있는데 그런 열망이라든지 기초적인 어떤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볼 때 그러면 왜 이것을 봐야지? 라는 게 얻어갈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왜 네. 제가 나와서 네. 다른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이 채널을 보면서 박용환 원장이 나왔는데 강남호준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걸까 했을 때 주제가 좀 뾰족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용환 원장이 강남호준이 인플루언서니까 인플루언서로서의 오늘 대답을 듣고 싶은 건지 혹은 이런 한의사 원장이 나왔으니까 원장님이 우리가 바로바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팁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주제가 뾰족해서 네네. 그래서 보는 분들이 아 요것을 딱 하면 아콤TV를 다음에도 들어와야지 라는 느낌이 들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주제를 보니까 어떤 원장님이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조금 이제 많이 벗어나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콤TV가 어쨌든 대한한의사협회를 뭐랄까 표방하고 네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잘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에서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더 좋은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자 교체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네. 서운합니다. 빨리 진행자 교체가 되고 싶은데 어떤 분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장님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이 오셔서 사회도 보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탈모 업계에서만 좀 유명해서 이 바운더리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면 탈모 영역에서 하실 때만 사회자로 나오시면 탈모 영역에서 제가 나오면 네. 바로 이제 오히려 좀 악영향이 끼쳐질 것 같아요. 각 부분마다 네. 사회자분들 조금 다르게 하셔도 좋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 그럼 주제별로 네. 네네. 자, 세 번째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제작을 하실 때 주제 네. 선택 아까 이제 뾰족한 주제 네. 좀 이렇게 스페시픽한 그런 이제 날카로운 어떤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바로 유익함이 좀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제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네. 그리고 주제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뭐가 좀 더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벌써 이런 활동을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주제를 너무 많이 써버린 게 문제예요. 이제 다 주제를 써먹어서 네. 이제 곤궁한 상황에 이르셨군요. 네. 그렇지만 동의보감을 펼치면 언제든지 주제는 나오고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옛날에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네. 약간만 변형시켜서 알려드려도 새롭게 또 항상 사람은 기억을 망각을 하고 네. 또 옛날에 안 좋은 습관을 다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해드려도 좋은데 뾰족한 주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뾰족하다는 것은 한의사 같으면 건강이라는 주제겠죠. 혹은 한의사분이신데 꽃꽂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꽃이라는 주제가 될 것이고 건강이라는 주제를 제가 했을 때 건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의사분들 중에서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여성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채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넓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라서 그런 팁이 뭘까에 대해서 주제를 조금 더 잡고 있는 편이고요. 뭐 척추에 관해서라면 어떤 운동을 하면 척추 측만에 좋을 것에 감기가 걸렸다면 어떤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초 간단한 것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댁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면 혈자리 어떻게 하나 눌러서 조금이라도 해결하게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팁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열과성을 다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네 번째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박용환 TV를 보다 보면 특히 면역력 강화를 강조한 영상이 눈에 좀 많이 띄더라고요. 네.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꿀팁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진료에서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기본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기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일찍 자고 요 두 가지만이라도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역 높아지는데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역이 높아지는 큰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장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몸에서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율신경을 균형을 맞추는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지 몸에서의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고 영양도 잘 흡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많이 안정될 거니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 주셔도 상당히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고 누구나 다 아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가볍게 하자 혹은 뭐 스트레스를 없애자 뭐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특징적으로 요즘 시절에 면역력이라고 한다면 아마 감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배중탕이라는 팁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배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열이 날 때 좀 해열을 시켜주는 효능이 있는 과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것을 속을 파가지고 속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재들 중에서 뭐 계피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렇게 감기에 좋은 혹은 도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푹 고아가지고 먹게 되면 봄철이나 환절기 때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조그만 아주 중요한 약재로서의 기능을 하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런 팁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주 반가워하실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박용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의학의 장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크다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라고 하나만 꼽으라고 물어보신다면, 많은 의학들이 서양의학에서는 내가 감히 의사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의대생들이 배워서 하는 것만 나오는데 한의사들에게 뭐 우리 저희들도 권위라는 게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있으니까 도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리가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누구나 다 한의학을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공부라는 것이 전문가로서 어설프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를 하고 내 몸 자체를 해석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의 건강을 스스로 언제든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깨우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의학은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다가서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실천을 바로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응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학문이라서 저는 그것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게 전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하는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국에는 이렇게 저처럼 알려주는 의사가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네네. 그 말은 우리 한의사들이 그만큼 해외, 외국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팁들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이렇게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회 채널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당부 말씀 포함해서 뭐 이렇게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사협회의 채널이긴 하지만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딱딱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많은 원장님들의 아주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잘 빼가시고 특히 밑에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여기
그 편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팀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께서 많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콤TV 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채널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자산인 한의학이 많은 분들께 더 친밀하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이 되는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익한 건강정보와 아콤TV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해 주신 박용환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강남허준 박용환TV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서 한의학 진료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콤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